대해서 영남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저도 사과를 드리고 영남 씨한테 제가 이제 옆집으로서 책을 드렸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킹청집을 당했던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영화에서 장영남 씨는 유감없인 연기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추적 영화답게 위험 요소도 많았습니다. 그게 좀 겁이 제일 많이 났었어요. 정말 머리가 띵 할 정도로 맞았거든요. 퍽퍽 맞았고요. 이렇게 맞았는데 하기 전에 되게 겁먹었었어요. 그 결과 해외 영화제에서 생애 첫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그녀.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세상에 좀 살아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장영남이라는 이름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아, 제발 우리 딸 좀 돌려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이렇게 의기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더 값지고 감사하다는 장영남 씨. 앞으로 대중에게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신가요? 좀 가늘고 긴 배우가 되고 싶네요. 늘 노력하고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 중요하죠. 지난날의 노력이 있어 지금이 더 행복한 배우 장영남 씨. 더 멋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생생정보부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봄만큼이나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달달한 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인사철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스타들이 선택한 고정자리는 어딜까요? 강남 쪽에 많이 살고 신사 서초. 압구정이요? 청담. 그래요. 스타들의 동네하면 강남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스타들이 도심을 벗어나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원주택으로요. 요즘에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 뭐 외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탑스타들이 선택한 신거주지 또한 서울이 아닌 외곽이만 하는데요. 뭐라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타들이 많기로 소문난 광주. 맞아요. 제일 먼저 1230만 관객수를 돌파한 흥행배우 이병헌 씨가 이곳 주민이지요. 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그의 집. 자, 이곳에서 공개 연인 이민정 씨와 데이트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고 그랬었던 거죠. 네, 그리고 지난해 리마인드 웨딩 사진으로 화제가 됐었던 변정수 씨 또한 경기도 광주 주민이고요. 자, 그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외곽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걸 나무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나무 심는 것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자신만의 특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곳 하나 변정수 씨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게다가 자, 연기자 정동환 씨와 이하얀 씨도 같은 이웃 주민이라고 하죠. 또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가평. 자, 이곳에 터를 잡은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80년대 신여성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심혜진 씨 되겠습니다. 자, 부지 규모만 어마어마하죠. 한순간에 뭐 집에서 길 잃어버리겠어요. 심혜진 아주 벽으로 엮인다고. 아, 저는 가평 MT라 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뭐 무엇보다도 마트를 제외한 시설이 집안에 다 있다고 밝혀져서 문 여성들의 부러움을 받았고요. 네, 경기도 가평에는 또 다른 스타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 결혼식을 올렸던 장동건, 고소영 부부. 서울에서 처음에 신혼집을 차렸었던 이들 부부. 하지만 현재는 경기도 가평에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곧 이제 이웃사촌 되는 거고요. 자, 물맑기로 소문난 곳이 또 있습니다. 양평, 눈썰미 좋은 스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도 지난해 경기도 양평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자연경관이 더해진 한눈에 봐도 정말 멋진 집이죠? 자, 도대체 이영애 씨 어떻게 꾸며놓고 지내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네. 궁금하면 오메가! 천하대가 밥 먹여줘? 천하대가 그렇게 좋아? 자, 양평 주민 여기 또 있습니다. 김수로 씨인데요. 서울만 고집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지금 현대 흐름을 못 따라가고